먼저 저희 지역구에 비례의원이신 민주당 권칠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김혜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화성시 균형발전 의원의 대강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화성시 지역회 김경호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성시의회 국민의힘 박진석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양해란 주창 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마을을 대표하여 오늘 제막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및 참석자 여러분께 박영석 환계이통 노인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동네 마을 표지성 및 유래비 제막식에 바쁘신 일상을 기려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타지에서 성실한 삶을 살고 계신 고향 출신 여러분들, 또한 준비하시고 애써주신 주민 여러분들의 큰 발걸음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동네는 선사시대 때부터 터종을 잡고 살아온 유서 깊은 마을입니다. 성황산 자락에 기운을 받고 항구지천이 유유히 흐르는 해산인수 명당지역의 마을입니다. 일찍이 안영면 사무소가 자리했던 마을이고 농촌지도소가 자리해 혁신의 마을이었으면, 국도 1호가 자리했던 지역 중심 문화를 이끈 마을이,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불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인사를 드리며,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패 화성시 동부축장수장 양혜란. 귀한 화성시 동부축장수장을 역임하면서 고향마을인 황계위통을 위하여 주민숙원사업인 화성교합 인도 확장과 마을에 간 주변 아스콘 포장 공사 등 환경개선사업에 적극적 자세로 주도적 역할을 다해주신 공로에 대하여 마을 주민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예, 부상으로는 서예가 일본 박덕규님의 허한 미소라는 서예 작품이 증정되겠습니다. 꽃다발은 이금선 부녀회장님이 증정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화산동장 김명수. 귀하는 화산동장을 역임하면서 황계이통 홍수 재해 시 침수 피해 및 가정 및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해주시고, 특히 자원봉사자 지원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장비와 물품을 신속히 처리해 주시어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에 공헌한 공로에 대하여 마을 주민 모두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부상으로는 서해가 일본 박덕규님의 서산대사의 시가 증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태안농협조합장 김형규. 귀하는 태안농협조합장을 역임하면서 황계이통 마을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사업을 이행해 주시고, 마을 홍수 재해 시 태안농협 봉사단 100여 명을 피해복구 현장에 보내주시고 선두에서 솔선수범하여 빠른 피해복구에 공헌한 공로에 대하여 마을 주민 모두가 감사한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이통에 고향을 두신 출신이십니다. 현재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고 우리나라 사회가에서 발자국이 뒤에 오는 모든 이에게 길잡이가 되리라라는 명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황계이통 마을 표지성 및 유래비 제막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상을 향하여
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마을 토지석과 더불어 한쪽에는 마을 유래비가 새겨져 있고 한쪽에는 황계동이라는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이어서 황계 2통 휴지성 및 유래비에 대한 추진 경과를 드리겠습니다. 21년 12월 23일 황계 2통 통상교 앞 부기지가 약 한 140평 되는 부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황계 2통 한현희 통장님으로부터 그것을 발굴하여서 당초에는 통상교는 여기는 화산교고 저 밑에 있는 다리가 통상교입니다. 그곳에 세우기로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24일 황계 2통 민원서류를 작성하여서 통장, 노인회장, 새마을 지도자를 통행해서 동부출장소 도로교통과 및 동부출장소 소장님을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 화산동사무소 방문하여 동장님과 총무팀장을 명담하여서 긍정적인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1일 마을 표지성 및 유리비 건립에 관해서 마을 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사항은 추진위원장의 윤여일 새마을 지도자가 위촉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을 표지서극 유리비 참여자 자격 요건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마을에 사시는 분이나 또한 황계동이 고향인 사무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마을 표지석을 애양식을 모으자 이러한 취지를 하에 건립을 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화산동 김명숙 동장님으로부터 마을 자료를 일부를 전달받고 화산동지라는 책자를 저희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산동 및 황계동의 역사적 기록을 우리 김명숙 동장님께서 카톡으로 낱낱이 확인을 해서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큰 자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 표지석이 3m 60에 2m 40 넓이를 기초를 털을 파고 만들어서 지금 두께가 80cm가 되겠습니다. 이 위에 지금 표석이 안착이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화성교 국회의원 김재승입니다. 화성시에서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상징적인 마을 하나만 걸으러 가면 아마 황계동이 될 겁니다. 오늘 제막식 그리고 유래비 건립을 계기로 해서 황계동 더욱더 무한히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하신 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황계 2통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 김혜철입니다. 어쨌든 이 성황산 자락의 좋은 기운이 마을 표지석에 오롯이 담아져서 마을의 안녕과 모든 분들의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한영희 팀장님 위한 마을 어르신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계동 윤인환. 선사시대부터 이 마을에 왔던 사람들, 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 정조대왕의 13번 능행착길, 그 오롯한 효심이 천년만년 이어져 모두 다 잘되기를 진솔한 마음 담아 기원한다. 구름도 오고 가고 바람도 오고 가고 별빛도 계절도 어김없이 오고 가지만 소리 없이 흐르는 황구지천 뚜기에 서면 찬바람 불어도 무작정 가슴이 포근. 제막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을이 더 화합되고 단결의 시작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지석과 유리비의 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구 구례장 장노등입니다. 자, 황계 2통 표지석과 오늘 이걸로 준비해 주신 여러분한테 우선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호입니다.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빚는 보사제례 의식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